유튜브에서 권희천님의 종목입니다. 어? 나올 게 나온 것 같은데요? 네. SKI 테크놀로지. 분리막 맛집이죠. 2차전지 쪽이니까. 예. 근데 양극재가 아니라서 이게 네. 약간 좀 물음표가 붙긴 한데요. 한번 그래도. 보겠습니다. 94,000원에 20%입니다. 예. 아, 안녕하세요.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. 하셨는데요. 현재 주가는 86,300원이죠. 아, 최근 들어서는 뭐 2차전지 대부분이 조금씩 눌려있는 상황인데 SKI 테크놀로지 요거 그대로 보유를 하는 게 괜찮은 전략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전문가님 SKI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? 그렇죠. 이제 분리막인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선택은 좀 잘못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반등은 나와요. 반등은 나오는데 지금 86,000원권이죠.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94,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굳이 손실을 보고 팔 필요는 없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자리에서 95,000원까지 가면 한 10%에서 한 10% 정도의 어떤 그 상승률이 나와줘야지 이제 본전에 오거든요. 그러면 오히려 이제 주도주를 한번 매매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지금 양극재라든지 이런 쪽이 더 좀 탄력이 좀 강하지 않겠냐고 보고 있거든요.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. 그러니까 전기차 모든 그 전기차의 코스트의 40%를 이 셀이 가격 결정을 하거든요. 그 셀에서 또 40에서 50%가 양극재란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% 내외인데 그 안에서 이게 또 치킨 게임을 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SK 아이테크는 그냥 반등 시 95,000원, 98,000원까지 반등 나오면 정리를 하시고 종목을 좀 옮기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일단 매도 아니고 보유이고요. 예, 95,000원, 98,000원까지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